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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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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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도로서 잘 지냈습니다. 아, 이거 잘 지냈습니다. 네. 아, 이제. 네. 법학 중에 최고 로스쿨이 신해산 로스쿨. 아, 네. 아~ 이렇게. 아~ 자부심을 갖고.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언약에 의하여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장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막 비명을 지르니까 예.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네. 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찾아오시고 모세를 네. 먼저 모세와 함께 애굽 땅으로 가자. 그래서 애굽에 찾아가셔서 예. 그들이 당하는 학정을 보시고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네. 네. 이때 율법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죠? 그거는 다 무엇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동이냐? 언약적 행동. 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는 나는 언약을 현재에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깨닫게 하게 해서 하나님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하셨다. 네. 네. 그건 하야 동사인데 영어로 비동사인데요. 거기에 미완료형을 썼다.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건 동작이 안 끝났다. 네. 네.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한다. 네. 뭐에 따라 행동을? 언약적 언약. 행동. 네. 언약을 이루는 행위를 계속하겠다라는 자기 계시를 신명, 자기 이름으로 딱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언약적 신명이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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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건 무슨 소리냐면 20장까지의 출애굽 사건은 다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번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율법을 주시는데 시내산에서 네, 네. 이제 헌법 전문 즉 율법의 10계명, 1계명, 2계명 네. 딱 주기 전에 딱 앞에 네. 먼저 역사적 현실을 딱 다시 한번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네.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 안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네. 이 구원의 여호와가 율법을 준다 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이미 무조건적으로 실현됐고 네. 그래서 그 은혜로 너희는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내 언약을 지켜서 제사장 나라가 좀 돼야 되겠고 네. 네. 내 장자 소유된 그 특성이 드러나야 되겠고 성품도 나 닮아서 거룩한 백성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변해갈 것이냐.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이 법을 줄 텐데 네. 이 법을 잘 따르면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법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거룩의 도구. 거룩의 도구. 성화의 도구로 주어졌다. 이걸 지난주에 아주 제가 강조해서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이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거꾸로 뒤집어 놨어, 유대인들. 아, 네. 아니, 구원, 율법을 거룩의 도구로 안 쓰고 구원의 도구로 얘기했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고쳐줄까? 거꾸로.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의 도구라고 서로 가르치고 있는데, 네. 율법회당 랍비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의의가 얼마나 높은지 한번 좀 해볼래? 진짜?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율법 재해석. 근데 이제 이게 율법에 대한 판례나 해석이 유명한 헌법학자들이 뭐 무슨 파, 무슨 파가 많아요. 그 당시에도 뭐 네. 바리새파에 수많은 그 유명한 학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샴마이 파, 뭐 무슨 파, 무슨 파. 그런데 그 파가 중요하지 않지. 왜? 율법을 주신 저자가 직접 해석하는 게 최고지. 아, 네. 그렇죠. 확실하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직접 해석해 주는 게 최고란 말이에요. 네. 이 해석해 준 산이 저희 팔복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릴리 북쪽에
팔복을 선언한 그 산에서 산상보훈이죠. 어? 산이의 그 계명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율법을 재해석하세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 학자들이 네. 우리가 우리 행동으로 율법을 다 지키고 의로울 수 있다. 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꺾어버리려고 네. 주님이 해석을 하죠. 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있지? 네. 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있지? 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있지? 네. 그거 다 행위만 안 지킨다고 전에 랍비들이 가르쳤지? 네. 그런데 그 율법의 본래 의도, 수준이 뭔지 아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마음으로부터 살인의 원인인 미움도 갖지 말라는 뜻이다. 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나중에 행위로 간음하기 전에 그 동기가 됐던 씨앗, 마음의 음욕도 품지 말라는 것이다. 네. 네. 아, 도둑질하고 하는 거. 아, 이거는 탐욕조차도 갖지 않으라는 뜻이다. 네. 이게 하나의 요구하는 율법의 원래의 의다. 네. 이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해석을 잘해요. 저걸 문자적으로 지킬 것인가? 의도를 따라 지킬 것인가? 네. 그죠? 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산상보훈의 산에서 이걸 뉴 시나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신의 산. 예수님이 오셔서 신의 산의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뉴 신의 산에서 예수님이 한 해석을 들어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네. 여기에서 내 도덕적 윤리적 한계를 발견하게 되니까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겸손함이 생기게 되고 가난함이 생기게 되고 아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왔다. 아 저분이 그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아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처럼 죄를 대속하게 해서 죽으셨구나. 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된다. 네. 즉 산상보훈의 산에서 뉴 시나이의 율법의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 본 사람만이 네. 갈보리 산의 십자가를 네. 바라보게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신의 산의 율법 중 하나의 뜻이라는 네.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지난번 율법을 예, 로스쿨 들어와서 첫 시간 공부할 이렇게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네. 다 동의하고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출애굽기 16강 법규. 오늘은 이제 이게 성화의 도구라 그랬는데 네. 성화를 하려면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케이스 케이스 구체적인 상황 상황 경우 경우에 맞춰서 잘 적용을 해야 돼요. 네. 이걸 제가 이제 쉽게 하는 말로 그 소독하는 거죠. 화장실 소독하는 거. 네. 이름인데 무슨 락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사용할 때 네. 원액 부어서 아무 데나 막 뿌리던 큰일 나죠. 아, 네. 네. 그 화장실은 좀 진하게 하고 네. 뭐 또 뭐 다른 데는 좀 약하게 하고 네. 네. 상황 상황에 맞춰서 잘 이렇게 섞어서 써야죠. 네. 네. 율법도 똑같아. 오. 율법으로 성화를 이룰 때에도 자기의 삶의 경우 경우에 맞춰서 잘 적용을 해야 아, 그 성화가 나타나지. 네. 지나친 큰일 납니다. 네. 깨끗하게 한다 염산 막 부어보세요. 아유, 아유. 아, 큰일 나는 거예요. 네. 큰일 나. 그럼. 자, 그러면은 이처럼 율법을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해라.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라고 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인생의 경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네, 네. 수만 개, 수천 개 다 달라. 다 달라요. 네. 그럼 그때마다 다 설명해 주려면 법전이 이렇게 아, 늘어나. 그죠. 네. 그렇죠. 아, 이거는 참 답답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리만 딱 가르쳐서 요 케이스에는 요렇게 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맞는 것이다. 아. 그리고 예일 가르쳐주고 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이 가르치는 예. 네. 그러니까 네 다섯 개 배우고 나면
사람이 머릿속에서 아 이런 거로구나 하고 네. 원리를 깨닫죠. 네. 그 다음부터 일일이 딱 안 해줘도 예. 딱 보고 아.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아, 예. 네, 연산이 된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법을 복잡하게 케이스 케이스를 다 만들면은 그거는 굉장히 나쁜 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많아질수록 예. 이 케이스 로우라 그래요. 이게 많아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여러분 살다 보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사회라서 이제 그 집 계약할 때 보면 계약서 딱 한 장이야. 네. 두 장 가지는 안 하면 끝나. 네. 네. 근데 미국 가서 여러분 그 저 집 저 저 계약해 본 적 있어요? 렌탈? 아니요. 아니요. 아직까지 없어요. 네. 하이, 나 한번 가서 계약을 해봤더니 이래 책이. 책이야 책. 와. 이해가 딴 데로 갔는데 율법은 법의 케이스로가 작습니다. 아. 좋은 법. 아. 그래서 이제 율법의 정신을 이런 상황에 이렇게 적용하라고 할 때 쓰는 독특한 용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미슈파신데 미슈파. 이 말은 정의라는 뜻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데 네. 네. 재판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어느 케이스에 법을 적용해서 재판하는 것 자체가 미슈파시야.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진 법령. 새로 네. 이제 만들어서 대통령이 사인해서 발표된 법령. 법령도 미슈파시예요. 그다음에 관습. 예. 그 이제 법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관습이 되잖아. 네. 관습. 혹은 매너. 그것이 이제 이 생활 태도에 붙어서 다 마땅히 그렇게 하도록 하는 매너. 이런 게 다 미슈팟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미슈팟이라는 건 한글 법전. 우리 이 한글 성경은 정말 번역을 잘했어요. 뭐라 하냐면 법규라고 번역해요. 법규. 규규. 법을 적용하는 규칙이다. 아. 네. 규칙 1, 규칙 2, 규칙 3. 그것만 외우면 알면 익숙해지면 다 풀어. 네. 네. 새로운 문제도 다 풀어내. 그러니까 다 적을 필요 없어. 네. 그죠? 머리가 나쁘면 외울 게 많다. 야. 머리가 야. 좋으면 안 외워도 된다. 네. 어?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을 적용하는 법규를 주셨어요. 네. 네. 오늘은 법규라는 단어가 나온 네. 두 기절을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21장 1절과 32절. 네. 아, 우리 두 분. 예, 송호영자와 수지자매가 이 1절을 읽어주시고 네. 나머지 두 분이 31절을 읽어보세요. 네. 네.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예, 오케이. 그 다음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인자에게 행할 것이며 예. 예. 자, 여기서 법규라는 단어 이제 익혔죠? 네. 율법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 거예요. 네. 율법을 적용하는 법 적용 규칙이다. 네. 이렇게 네. 보는데, 예, 이게 약 한 400회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네.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법규는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21장 1절, 법규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이 법규 적용한 첫 번째 예가 나와요. 2절. 어? 네. 2절 이후에 나와요. 그게 네. 뭐냐면은, 종에 관한 예, 법을 적용하는 규칙이야. 네.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히브리족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삼킬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어이고 첫 번째 법의 규칙은 첫째 자유를 위한 법이다. 아. 그래서 그 당시 전 세계가 다 노예제도니까 네. 히브리인들도 노예제도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인간이 마지막으로 생존하는 방법은 노예가 되는 거야. 네. 굶어 죽느니 노예가 되는 거야. 돈 있는 사람한테 노예가 되면 이제 음식은 먹고 살거든. 네. 고대 사회에서 그런 마지막 최후의 자기 생존 법칙이 이제 노예가 되는 건데 네. 이 노예 제도를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그 당시 문화 수준에서 예. 노예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노예 제도를 없애야 돼. 네. 그래서 이게 해방법이에요. 노예 해방법. 노예에 관한 법의 규칙. 법을 적용한 규칙은 뭐냐? 자유다. 아. 6년 동안 섬기고 7년째 된 해에는 자유롭게 프리 맞아요. 돈도 안 받고. 그 몸값도 안 치르고 그냥 자유시켜. 네. 그러니까
세계 다른 나라들이 다 노예들이 어디 가서 태어나고 싶어해? 여기 다 여기가. 아 히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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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노예에서 자유케 되죠. 네. 네. 어? 그러면 이제 애굽 노예가 네. 주인을 누굴 만나길 원하죠? 히브리 히브리인을 주인을 만나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아. 아. 그렇게 되면은 만일 아 6년 지나면 자유. 네. 자기 자식도 자유. 네. 아. 고대 노예제도를 벗어날 수 있는 노예 해방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노예 사회 속에서. 오. 신약 시대는 어땠는지 아세요? 빌레몬서에 보면 노예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이 사람을 빌레몬한테 사도 바울이 형제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노예 해방시켜주라. 아. 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해방 노예 리버다노라는 사람들이 나요. 리버다노 해방된 노예들을 가르치던 게 자유인이 된 노예들인데. 네. 근데 이 신약 시대에는 노예에서 어떻게 해방됐을까요? 로마 법이 친구 두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라고 약속만 하면은 두 사람이 증인이 되면은 네. 노예에서 해방돼. 아~ 그 배너 영화 보셨어요? 예. 네. 배너가 어느 로마 장군을 구하죠? 네. 네. 로마 장군이 잔치 베풀죠? 네. 그리고 자기 친구들 다 부르죠? 네. 그러면서 배너를 탁 불러들이죠? 네. 얘는 노예가 아니야. 내 아들이야. 어. 반지 딱 주는 거 나오죠. 어? 그게 해방의식이에요. 아. 두세 사람만 증인이면 노예제도에서 벗어나. 네. 그런데 초대교회는 많은 노예들이 어디서 벗어났을까요? 교회에 와서 벗어났어요. 아. 교회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믿고 나면 바울이 말하죠. 더 이상 오네시모를 형제로 여겨라. 아. 네. 하나님 앞에 한 형제야. 어,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해방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사회 당시 신약 시대에 보면 수많은 절망 가운데 노예들이 자기 주인이 예수 믿거나 자기가 예수 믿거나 둘 중에 하나 돼서 예수 믿는 주인이 개종하고 은혜 받아서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게 최고의 하나의 은총을 누리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는 네. 노예 해방 공동체였다. 아~ 노예 해방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혁명을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았어. 네. 이미 너무나 노예 문화가 전 세계에 꽉 뿌리박혀 있어서 교회 갖고 전체 개편은 안 되지만 네. 한 공동체가 인간 사회란 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네. 인간은 노예와 주인으로 구성된 것이 인간의 원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아니다. 네. 서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본성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공동체. 아.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도 자유민의 공동체. 네. 신약의 교회도 자유인들의 공동체.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정서가 자유예요. 네. 출애굽기는 해방과 자유. 네. 갈라디아서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해방과 자유. 자유.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법규란 뭐냐? 율법을 적용하는 규칙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가치가 뭐예요? 자유의 신장. 자유의 역사. 그런데 자유를 잠시 유보해야 될 케이스가 나옵니다. 네. 고다운 기절이 이제 아주 굉장히 독특한 기절인데요. 네. 3절부터 6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어선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야. 만일 케이스에 만일 만일이 붙어요. 이 네. 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영, 만일 붙으면 엑서사이즈 원이다라는 거예요. 아, 네. 아 예, 일이구나. 응용을 해야 돼.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아하. 그래서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다. 아.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처로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기 종신노예가 되는 경우가 나와요. 네. 허락을 해요, 종신노예를. 이유가 뭘까요, 율법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다.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어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아내와 자식하고 헤어져야 돼. 예. 어?
만일 맨 처음에 노예가 됐을 때 아내하고 내가 동시에 같이 노예가 됐다면 둘이 그냥 동시에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네. 내가 총각으로 노예가 됐는데 아 주인 여자 노예하고 좋아졌어. 네. 그래서 결혼해서 해를 낳았어. 네. 가정을 꾸렸는데 나는 끝나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아직 아내는 안 돼. 네. 그런데 떠나가지고 헤어져? 자식 못 만나고 아내하고 헤어져?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야. 우리 주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괜히 나가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이 주인 밑에 다시 노예가 돼서 우리 가족하고 떨어지지 않고 함께 사는 게 더 행복하겠다. 생각하면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나 안 나가겠습니다. 주인님 섬기고 아내와 자식하고 함께 살겠습니다. 그럼 그래? 그러면 이제 종신 노예가 되는데 네. 그건 일종의 이제 큰 혈연적 대가족이 되는 거예요. 네. 아~ 여러분 영화 배너 영화 제가 자주 얘기하죠. 거기 보면 네. 장님이 된 노예 나오죠. 네. 그 딸 에스더 나중에 배너하고 결혼하잖아. 네. 그 내용을 보면 그 장님이 된 종하고 여기 이름은 주인님 종하지만 관계는 뭐예요? 거의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 간의 사랑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은 강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가치가 뭐냐. 하나님은 개인의 자유 아주 중요해. 그게 네. 법규 1이야. 네. 그러나 법규 2, 가족은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유는 사랑의 포로다. 아~ 사랑을 위해서는 자유를 남용할 수, 포기할 수도 있다. 이게 가족의 연대성이에요. 네. 성경이 얼마나 그 개인의 자유보다 더 높은 가치는 뭐냐? 가정의, 가족의 연대성. 네. 사랑을 더 중요한 가치로. 네. 그런 마음으로 다들 결혼을 하는데, 남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자유를 갈고 하는 거 아니요. 아니요. 저 여자 웃기고 싶어요. 그럼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제 마음이에요. 똑같아. 딱 맞네. 너무 저렇게 흥분하시니까. 이상한 없다는 의심도 생기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법규 세 번째 봅시다. 21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성에 관한 법규예요. 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종인 경우는 네. 남종같이 못 나와요. 아. 여종으로 팔았을 경우에는 어떤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로 맞아야 됩니다. 아. 주인이. 예. 오. 그래서 그 배너가 나중에 그 에스더하고 결혼하잖아. 아. 이 여종을 받아들일 땐 잠재적으로 아내이든지 후처든지 며느리든지 자식의 후처로 가족으로 만들려는 전제하에서 여종을 받게 돼 있어요. 저 설거지만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 마음에 안 들어서 상관하지 않으면 이제 성적인 관계가 이제 안 생긴 거예요. 네. 안 생겼으면 그래서 그냥 독실로 놔두면 그거는 주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속량하게 할 것이라는 건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네. 자유인으로.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첫째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네. 누구한테만 팔아요? 아 이스라엘 사람한테 팔아요. 네. 이유가 뭐죠? 네. 외국인한테 팔면 이런 여성 보호법이 없죠. 네. 아. 이 여성을 비록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내나 며느리감으로는 안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처로 네. 첩이나 처를 안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결혼할 수 있고 그 성적 존엄성이 보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길 줘야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속량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는데 누구한테만 외국인 내가 갖고 있는 법적 의무를 똑같이 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한테만 판다. 네. 외국인한테 팔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네. 아. 그리고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아들의 며느리나 후처로 주기로 했다. 아들의 네, 성으로. 네, 네. 그랬으면 신분이 바뀌어요. 딸, 딸로 여겨라.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한테 장가, 이제 결혼한 다음에, 네. 첩이나 장가 들지라도
그 제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여인의 3대 의무야. 네. 남자가 무조건 해줘. 일단 결혼한 다음에는 딴 여자를 또 얻었어도 네.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 생존. 그 다음에 성적 존엄성 보존. 동침해야 돼. 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나게 갈 것이라. 그럴 경우에는 거구나. 자유롭게 자유인이 또 돼. 그래야 여자가 또 시집갈 거냐? 예. 그러니까, 오, 이거 이스라엘의 여종에 관한 법률은 굉장히 높은 여성의 생존권입니다. 왜? 네. 고대 사회는 여자가 혼자 경제적으로 독립 못하죠. 살아남을 수 없죠. 그럼 천상 어렸을 땐 아버지 커서는 남편을 따라서 살게 되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종으로 될 경우에는 남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 주인이. 그래서 그 사람의 생존과 자유와 그 다음에 성적 존엄성을 여성으로서 하나의 창조한 그 목적에 맞게 지켜줘야 돼. 그거 안 지켜줄 때는 자유롭게 나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또 결혼할 수 있어. 그땐 자유인으로 나가는 거야. 그렇게 하라 이거야. 만족스럽네. 굉장히 고대 여성 인권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종이 며느리가 될 경우에는 딸로 대하라. 이 말은 자유인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아들이 좋아해서 결혼하라 그러면 노예 신분에서 벗겨줍니다. 난 내 딸이야. 그래서 고대 그 노예가 오늘날의 노예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인간을 상품화했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날이 더 인간의 인격을 무시한 사실은. 그런데 고대는 아주 그 이 제도를 넘어서서 그 제도의 원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 있어요. 자, 남녀평등법도 있어요. 21장 28절부터 32절. 네. 요거 한 줄씩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32절을 읽겠습니다. 28절. 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법규대로 그래 있죠. 네. 이 법규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 법의 규칙. 네.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렇게 돼 있죠. 네. 남녀평등법. 와. 남자를 받으면 죽이고 그소 여자 받으면 살려도 이러지 않아요. 남녀의 생명의 가치를 똑같이. 차등대에 적응 안 해. 똑같이 돼. 여종이든 남종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신분 관계의 상하의 구분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돼. 그러니까 이게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얘기한 특별히 남녀 때문에 성적 차이는 있지만 차별로 바꾸지 마라. 차이를 차별로 바꾸지 마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우리는 차이를 차별로 바꿔. 옷 입는 차이로 차별, 아파트 평수 차이를 차별하고, 동네 차이로 차별하고, 맞아요. 그죠? 옳소, 옳소. 차이는 하나님의 다양성인데, 그걸 차별로 만드는 건 인간의 죄예요. 네. 이거 하지 마라, 성경에 그 있네. 자, 네, 신분평등법이 있는데 21장 12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거 굉장히 사람을 쳐죽인 자는 똑같이 죽임으로 당해요. 그런데 이 당시 모세법하고 같은 시대의 법이 있는데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거 아세요? 바벨로니아 왕 하무라비 법전. 거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무라비 법전에 보면 203조인데요. 시민의 지위를 가진 자가 그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자의 뺨을 때린 경우에는 은하 한 문화로 보상해야 한다. 근데 206조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시민의 노예가
시민의 지위를 가진 사람의 뺨을 때린 경우에는 그들이 그의 귀를 자르게 될 것이니라. 똑같은 뺨인데 자유인은 돈으로, 노예는 귀자르. 귀를 자르. 이게 신분 차등법이죠. 네. 근데 모세법엔 없어요. 귀족이든 노예든 사람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같이 왕의 아들도 죽는 거고. 그러니까 고대 사회, 그 고대 신분 사회에 이 신분을 넘어선 법적 평등성을 얘기한 게 모세법의 특징이에요. 이거 뭐 굉장한 거죠. 그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오억제법이라는 게 또 나와요. 21장 23절부터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 유명한 기절이니까. 그러나 다른 의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네, 이건 탈리오의 법칙이라 그래요.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귀에는 귀. 귀. 네. 자, 이게 이 법에 이렇게 모세가 적용했는데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인간이라는 건 말이에요. 복수심이라는 건 진짜 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놈이 내 눈을 상해서 장님을 만들었어. 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 놈을 잡았어. 복수하려고. 네. 눈만 뺄까? 목을 뺄까? 그죠. 목을 빼. 인간은 그런 거예요. 네. 그죠. 오른손 잘랐으면 왼손도 양손을 다 잘라버리고. 맞아. 네. 맞아. 이게 과도한 보복. 네. 복수심 증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 율법은 그걸 억제해야 돼. 한 만큼만 갚는 건 정의야. 더하면 악이야. 그래서 증오와 분노를 억제해야 돼. 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야.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건 사랑의 법이다. 정의의 법이다. 네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행한 것만큼만 하는 건 허용돼. 필요한 악이야. 필요한 정의야. 필요한 징벌이야. 그 이상은 악이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야.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놓고 그냥 이빨 탁 이러지 말고. 네. 맞아요. 공정한 징벌. 밉다고 더하지도 말고. 네. 친하다고 감해주지 말고. 네. 공정한. 이게 이제 이 탈리오의 법칙의 정신입니다. 그죠? 네. 약자보호법도 있어요. 장애인보호법, 레위기 19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장애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이게 장애인을 멸시한다는 건 뭐죠? 능력이 없다고 멸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애인이 되면 능력 발휘가 안 되잖아. 그런 쓸모없는 놈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거예요. 장애인이 아닌데도 능력 떨어진다고 아우 저거 그냥 무시하고 막 해코지하고 또 그냥 뒤에서 막 이렇게 이러는 거 있죠. 네. 그거 다 약자에 대해서 능력 떨어진 약자를 괴롭히는 법이다 이게. 네.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약자보호법이라 그래. 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서 나는 너를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했다. 이게 뭐냐? 너희는 노예였다. 너희가 약자였다. 너희는 을이었다. 내가 구원해냈다. 근데 너희가 또 너희 안에서 을을 만들어. 또 약자를 만들어. 또 종을 만들어. 또 안 괴롭혀. 안 되죠. 아니야. 그건 내가 구원해낸 뜻이 아니야. 그렇죠. 이게 법을 주신 첫 번째 헌법 전문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약자보호법이 굉장히 성경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항상 찬송 부를 때 부르죠. 예? 강한 자는 바르게, 약한 자는 강하게 도와주는 게 성경의 뜻입니다. 네. 기독교인의 사랑은 강한 자 바르게, 약한 자 강하게. 예? 그렇게 도와줘야 돼. 자, 이 약자보호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보호법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3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드리리라. 네. 과부나 고아, 경제적 무능력자, 사회적 약자, 이거 보호해야 된다. 경제적 약자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외국인 보호법도 있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었다. 네. 자, 이건 다 뭐냐면은 사회적 가난한 자의 마지막 최후수단. 이제 옷을 뺏지 말라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네. 그 이때 사람들은 그 옷 한 벌이 이불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냥 그 통째로 덜미까지 오는 건 입고 자요. 그거 뺏어버리면 알몸으로 밤을 보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약자의 가장 사회적 기본 생존에 대한 권한은 보호해줘야 된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자보호법, 그 다음에 외국인보호법, 공평한 법집행도 얘기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아, 다수를 따라서 그 사람 편들지도 말고. 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에이, 가난한 편 들자. 그리고 정의로 어긋내서도 안 된다. 네. 다수나 경제 문제로 잣대로 흔들지 말라. 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그리고 또 뇌물을 또 받지 말라 그래요. 네. 가난한 자라고 그냥 무조건 편들고 법률적 정의를 굽히지도 말고. 네. 가난한 자도 죄는 짓잖아. 네. 죄는 야단쳐야 되고. 그렇다고 또 뇌물 받아먹고 판결을 굽히지 말라. 예. 그리고 이제 재미난 말이 요즘 나오는 얘기입니다.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해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된 풍설, 가짜뉴스, 악플 또 하지 말아야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한 법들이 다 있네요. 예. 그렇죠. 완벽하다. 이렇게 하면서 네. 약자를 굉장히 보호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만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공동체를 만들려면 네. 지금 뭐 대한민국 사회가 예수 안 믿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앞장서서 네. 더 양심적으로 네. 네. 더 정의를 네. 네. 더 사랑을 이 더라는 단어가 중요해. 더 해야 돼. 아. 똑같이 하면 안 돼. 네. 더 해. 더. 좀 더. 더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게 개혁이에요. 그런 게 정의 실현이에요. 아멘. 그게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예수 한 성경이 뭐라고 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 규칙 법규 법규 네. 요거 자꾸 연습하면 예.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도 네. 아 이게 하나님 뜻이죠 이렇게 해야죠 탁탁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강한 법 정신, 예. 법 가치, 예. 그러니까 생긴다 이게. 네. 이게 있어서 법 조문이 작아도 새로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약을 가면 보면 이게 옛날 지금부터 3,500년 전 겁니다. 예. 아 이게 그 인권 사상, 자유, 사랑에 관한 거, 가족의 중요성, 그다음에 인격을 보호하는 거, 약자 보호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약자 보호는 그래서 법으로 해라 먼저. 그래서 이게 이제 가난한 자 돕는 것도. 부자가 기부해서 기부금으로 해서 사회복지 공동기금회 같은 데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나 그거는 너무 불규칙한 거야.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복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으로 기본적으로 이저 사람들의 약자의 사회적 생존권을 보장해줘. 그리고 나서 더 있는 사람들이 또 더 내놔 기부해. 그래서 또 나눠줘. 네. 어떻게 돼요? 이 복지는 사회 정의 실현이고 기부는 사랑의 실천이야. 정의와 사랑이 어우러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네. 아름답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해서 네. 정말 좋은 세상 좀 먼저 만드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어. 네. 네. 그게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소금. 되라.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 항상 진짜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 그렇죠. 네.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위한 또 그런 이런 지혜가 사실 사람에게 그때 있었을까 싶어. 지금도 많이 부족한데 맞아. 하나님께서 진짜 맞아.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게 더 확 오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정말 대한민국에 살면서 뭐 부당하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 힘들다, 법규가 뭐 도와주지 않는다 이랬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법규는 사이다네. 시원해 뻥 뚫려. 네, 그러니까. 좋아, 나는 진짜 원래 법 하면은 딱딱하고 막 뭐 벌 주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어쩜 이렇게 따뜻하고 그렇죠. 어쩜 이렇게 사랑이 가득하고 어쩜 이렇게 약자를 아끼고 맞아요. 역시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법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그렇죠. 있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한 거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고 있는 우리 법조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갑자기 세상 가운데 제발 우리가 느낌으로 우리가 느끼고 정말 이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맞아. 네, 그렇게 좀 살로 갑시다. 네. 진짜 세상법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게 네. 이거를 독파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더 사랑하라고 해요. 그 정의를 네. 더 사랑합시다. 더 사랑합시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7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 종교개혁과 성전 수리를 이룬 왕은 누구인가요? 1번 여호야다, 2번 요야스, 3번 아하시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욕,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